자, 반갑습니다. 덕하 잇. 오늘의 메뉴는 매운 갈비찜. 매운 갈비찜. 치즈 뭐 아까 뭐 먹을지 내가 뭐 추가할지 물어봤는데 시청자한테 치즈 추가에 당면 살이 넓적한 당면이랑 그 옛날 당면 얇은 거 있잖아요. 그 뭐 넣을지 했는데 둘 다 넣으라대요. 그래갖고 둘 다 넣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밥 갈비찜에 밥 빠지면 서럽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밥이 어제 해가지고 그저께 해가지고 조금 누렀네.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목가심부터 나랑도 냉장고에 안 넣어가지고 오늘 콜라 먹으려고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우씨, 거품 말이 맞노? 자, 치즈 한번 쓸까 갖고 국물에 푹 찍힌 거 먹어보고 싶다. 어, 순살. 아니네, 뼈네. 치즈. 어우씨. 치즈에 살짝 당면 살짝 섞어 갖고. 자, 갈비찜. 어우, 졸라 매운데. 매운맛 시켰는데. 그래서 치즈 추가했지롱. 당면 살이. 짜스, 짜스. 기대가 됩니다. 아, 옛날 당면, 넓적 당면이랑 옛날 당면 섞여 있는데요. 오우. 아, 너무 맵다, 근데. 오씨. 짜장면 아닌가요? 짜장면이 아니고 생긴 건 다 이래도 갈비찜 소스에 절여져 있는 당면입니다. 치즈에 쌓인 갈비찜 치갈스. 아, 존살이 맵네 진짜. 맛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장 갈비찜 알죠?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간장 갈비찜에 매운맛을 첨가했는데 어우, 더럽게 맵습니다. 변기통 다 부술 정도의 맛. 당면이 많았고 국물이 다 쪼들린다. 국물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자, 약간 집신 갈비찜 맞나요? 여기는 이 집신 갈비찜은 아닌데 저희 동네에 있는 갈비찜 집이거든요. 되게 맛있네. 맛있는데 맵다. 맛있게 맵다 진짜. 와, 근데 감자탕집에 이제 뼈찜이랑 또 다른 맛. 와, 이거 임금 갈비찜 그 임금님상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임금님상에 올리면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았다 진짜. 존나 맵다. 근데 맛있어. 근데 갈비찜인데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붙어있다. 나는 약간 중간에 뼈인데 고기 이마한 거 딱 그런 거 좋아하거든. 덕수의 신음 소리는 약간 서양 쪽입니다 오늘. 이건 뼈네? 원래 키스 잘하는 사람이 고기 잘 발라 먹어요. 밥에 고기 한 장 올리고
국물 싹 퍼갖고 한 잔 해갖고 아 너무 맵다. 존나 맛있는데 맵다. 모자 벗으면 뭐 너무 머리 다 젖어갖고 꼴뵈기 싫을 것 같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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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엽떡 5단계보다 더 매운데. 아니 나 비슷하다. 어 미안 내가 시키는데 씨 벌 받는 거 같노. 아 밥 맛있게 물러 시켰는데. 아! 아! 손에 양념 묻었다! 얼굴 존나 따갑다! 얼굴 따갑다! 잠시만, 잠시만! 얼마나 매운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매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코야 와봐봐. 앞접시 하나 두고 와봐. 한 입만 해갖고 한번 먹어봐봐. 여기 있어. 나도 매운 거 못 먹는데. 한번 먹어봐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매운지. 앉아서 조금 앉아서. 얼마나 매운지. 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봐봐. 잠깐만. 아니 입에 넣자마자 매운데? 그 입에 대자마자 타 불타지. 아니 진짜 거짓말 좀 입에 넣자마자 진짜 너무 매운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못 먹겠다. 존나 맵다 진짜. 리얼 사운드. 아니 나 그냥 매워도 적당히 매울 줄 알았지. 집신이다. 집신. 집신보다 더 맵다. 캡사이신 너무 많이 때려 넣은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소스는 진짜 맛있어. 아 매니저님, 아, 다시 한번 평을 내려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 먹는 게 아닙니다. 자, 당면. 왜 짜장 색깔인지 알았어. 고기 다 묻었나 벌써. 아, 여기 있네. 난리다 진짜 불탄다 지금. 아 너무 맵다 진짜. 아니 이 고추 존나 매운 고추 아이가? 뭘 모자 벗어. 아, 에루와 후방주의 ASMR이다 오늘. 아, 이요. 아, 머리 다 젖었다. 아우
우코야 갈비 좀 더 물래. 썰해. 자 이번엔 떡 김떡수. 근데 뼈가 붙은 게 몇 개 없다. 내가 안 보고 못 보고 있는 건가? 자 당면 들었고 뭐라 하는데 내 혀가 마비되었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맛은 있는데 너무 맵다. 다음에 안 매운 걸로 시켜 먹어봐야겠다. 여기 아 진짜 너무 매워서 면 치기도 못하겠다. 다 못 먹겠다. 아 갈비찜, 아 갈비찜이란다. 내가 이제 뭐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계란찜으로 쪄. 이거 있는 것만 먹을게. 밥그릇에 있는 것만 거의 다 먹었어요. 봐봐 거의 다 먹었어. 야 있고요. 음식 조작 한번 하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먹방 끝. 자 오늘의 메뉴는 갈비찜, 매운 갈비찜 먹방을 해봤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더 매워가지고 저번 영상에도 그 엽떡 5단계 먹은 영상인데 그거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진짜 그거보다 더 매워. 그래갖고 말이 안 나온대요. 덕수의 먹방 끝. 덕바이.